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단지와 장안산업단지 등 대형 공장이 증가하고 있는 기장군 장안읍 지역에 원전 119 파견대가 배치됩니다. 소방관 12명과 화학차, 구급차, 무인 파괴 방수탑차 등이 배치돼 골든타임 확보와 질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에 나섭니다.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과 경남 경상대학교 이상경 총장, 대구 경북대학교 손동철 총장 직무대리 등 영남권 3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22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각 시도 권역별 국립대학들의 연합체제 형성 추진 등 국립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NH농협은행 부산지점이 지난 22일 중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영도구 신선동 통우회가 주민 스스로 마을 환경을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선동 지역 공태가 등에서 무단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해운대 소방서가 23일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눈높이 맞춤형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1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119 신고 요령, 소화기 사용, 소방차 견학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구 여성자원봉사원회가 지난 22일 동강원로의 집 1층에서 택감자를 포장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조손가정 등 저소득 결연가정 100세대에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소리사랑음악대학이 제22기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25세 이상 남녀 중 피아노나 플룻 분야를 모집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과 화요일 저녁 수업이 진행됩니다. 기장군 반딧불이 생태체험 학습 행사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밤 9시부터 진행됩니다. 장안사계곡에서 6월부터 7월까지 발견되는 운문산 반딧불이 관찰과 함께 작은 음악회, 공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유물로 채우는 상상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박물관 관람 후 유물에 대한 상상일기를 작성하는 이벤트로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예약을 받습니다. 동구도서관이 오는 26일 오후 2시 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일요 어린이 영화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상영작은 황제 펭귄 팽이와 소미로 어린 황제 펭귄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CJ 힐로비전 부산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